유사 업종인 헬스장과 태권도장이 이 코로나로 인한 운영 지침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을 낳았는데요. 여기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카페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지만 패스트푸드 매장은 음료든 햄버거든 하나만 시키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제지하느니 하나 없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집니다. 현장 주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업 규제로 한산한 서울 시내 식당가.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른 식당을 선택해서 나눠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근 패스트푸드 음식점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가고 발열 검사, QR코드 인증 등은 하지만 거리두기 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 되게 많네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제대로 지켜지는 걸까? 또 다른 패스트푸드 매장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5명 일행을 따라가 봤지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문을 무인기로 하기 때문인데. 4명 더 오기로 했거든요. 2층에 오시고 미리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살짝 앉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기자들도 밖에서 찍고. 지난달 28일부터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식사가 아니라 음료와 간식만 주문하면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는데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주문기로는 여전히 커피와 간식만 주문하는 게 가능하고 주문은 되네요. 직원이 매장 내 취식이 안 된다고 안내는 하지만 그냥 앉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디저트 치즈볼이랑 지금 커피 두 잔을 시켰는데 이렇게 매장에서 제지하는 사람은 없네요. 여러 명이 와도 햄버거 하나만 시켜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근 카페는 아예 식탁과 의자를 모두 치운 채 포장 주문만 가능하고 여기 좀 빵 같은 거 먹어도 앉아있지 못해요? 네, 저희는 손님이 아예 안돼요. 식당은 출입전 입구에서 5명 이상을 규제합니다. 격상된 거리 두기에도 패스트푸드 매장만 별 차이 없이 영업하는 셈. 많더라고. 커피랑 다 먹고 있어요. 원래 다른 카페는 못 먹게 있잖아. 햄버거 하나 시키면 먹을 수 있겠죠. 손님 모아야 안 되는 거 같아. 정확한 효과도 검증 안 되고 기준도 오락가락인 거리 두기 조치에 영세업자들만 한숨을 삼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주문합니다. 일정 간격으로는 반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은 계속 밟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유사업종 간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